자, 오늘 11번 언약을 기억해요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. 예,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 이라.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. 신명기 8장 18절 말씀. 예.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. 예,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음 이라.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. 신명기 8장 18절 말씀. 예.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. 예, 그가 내게 재물로 늘 능력을 주셨음 이라.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. 신명기 8장 18절 말씀. 예.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. 예,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 이라.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. 신명기 8장 18절 말씀. 예. 지금까지 구약 2권 외우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다음 주에도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